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예나입니다. 영자신문읽기 이번 시간은 수영선수에 관한 기사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지금 뒤에 사진으로 보시는 마이클 펠프스라는 수영 황제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이 선수가 브라질 올림픽에 출전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하네요. 제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목을 보니 Phelps hopes to race in Rio Olympics 이렇게 나와 있네요. Phelps는 이 마이클 펠프스라는 선수의 성이죠. 기사 제목에는 항상 first name이라는 이름보다는 last name 혹은 family name이라고 하죠. 네, 그 성을 이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기사 중간에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이 펠프스 선수가 hopes to race 이렇게 말을 했는데 hope는 무엇무엇을 희망하다라는 뜻이잖아요. 투부정사가 뒤에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무엇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hope의 경우에는 that을 쓰고 그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hope to 다음 동사원형 이런 형태도 꼭 알아두세요. 여기서 함께 쓰인 동사원형은 race입니다. race는 경주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육상 경기에서 race라는 말을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리상 경주를 하거나 시간을 다투는 경기에 임하는 경우에는 race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출전을 하고 싶다, 경기를 또 펼치고 싶다라는 뜻을 희망을 밝혔다는 뜻이 되겠고요. In Rio Olympics라고 한 것 보니 2016년에 개최되는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다라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올림픽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평창 동계 올림픽을 볼 때도 많이 나왔는데요. 올림픽 게임스가 공식적인 명칭이고요. 이를 줄여서 올림픽 뒤에 S를 붙이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Olympics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제목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기사 내용은 무엇인지 또 확인해 봐야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듣고 시작할게요. Phelps hopes to race in Rio Olympics. Disgraced U.S. swimmer Michael Phelps, 29, is aiming to compete in a fifth Olympics in 2016 in Rio de Janeiro, AP said. The swimming legend with over 20 Olympic medals recently underwent a 45-day alcohol rehabilitation program after having been arrested for drunk driving in September 2014. The swimmer said he took full responsibility for all of his actions, adding that he hurt a lot of people. 잘 듣고 확인해 보셨나요? 이 마이클 펠프스 선수가 지금까지 정말 올림픽에서 메달을 많이 땄는데요. 한 번 더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이 아마 개인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이번 시간에 방금 들어보신 기사 내용은요. 미국의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가 2016년 브라질 올림픽에 출전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는 소식이고요. 작년 가을에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경력이 있습니다. 펠프스 선수가 최근 45일간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더 자세한 내용은요. Today's keywords를 확인해 본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요 단어와 표현은 무엇일까요? 한번 먼저 확인해 볼게요. Disgraced Aim to Legend Alcohol Rehabilitation Program Drunk Driving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Hurt. 잘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aim to라는 표현을 한번 보실 수가 있었는데 이 aim이 목표라는 뜻의 명사도 있고요. 동사로 쓸 때는 무엇무엇을 목표로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뒤에 to 부정사가 함께 오거든요. 그래서 aim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함께 쓴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단어로는 hurt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hurt는 누구를 다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사용해서 부상을 당했다는 의미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I am hurt. 저는 어디 어디가 다쳤어요. 이런 간단한 표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 나오는 hurt는
신체적으로 몸의 어느 부분이 다쳤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상처를 입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Hurt a lot of people. 이런 식으로 문장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심적인 상처를 줄 때도 hurt를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잠시 후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사 내용 이제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제목을 다시 확인해 보시면 Phelps hopes to race in Rio Olympics 이렇게 나왔어요. 마이클 펠프스 선수가 2016년 브라질 올림픽입니다. 출전하고자 희망을 밝혔다는 내용의 제목이고요. 기사는 disgraced라는 형용사로 시작을 합니다. 자, disgraced 다음에 보니까 US swimmer Michael Phelps 29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 마이클 펠프스 선수를 설명하는 주어를 설명하는 부분이 조금 수식어도 있고 등등 약간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마이클 펠프스 선수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왜 disgraced가 나왔는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우리가 영자 신문을 읽으실 때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시사 상식과 또 배경 지식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굉장히 그 독해의 결과가 다릅니다. 만약에 펠프스 선수가 우리가 기사를 지금 들어보셔서 살짝 힌트를 얻으셨지만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는 왜 disgraced가 나왔지?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데 조금 시간을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고 아, 알코올 중독 프로그램 재활치료도 받은 경력이 있고 등등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있다면 disgraced, 명예가 실추된 이라는 형용사로 수식할 수 있겠구나 금방 다가오거든요. 리스닝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경 지식의 중요성이고요. 자, 그래서 disgrace는 그만큼 명예가 실추됐다는 뜻으로 미국의 수영선수 마이클 펠프스 선수를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swimmer 하면 수영을 하는 사람을 모두 가리킬 수 있고요. 이렇게 펠프스 선수처럼 수영 선수인 경우도 swimmer를 씁니다. 같이 알아두시고요. 나이는 29입니다. 지금 이 선수가 aiming to compete, 다시 경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의 compete은 제목에서 보시는 race와 맥을 같이 합니다. 경주에 출전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메달 경쟁 또 돌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냐 하면은요. In a fifth Olympics in 2016. 2016년에 다섯 번째 올림픽에 출전을 함으로써 그렇게 하려고 지금 목표를 삼았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2016년에 브라질 올림픽에 출전할 뜻을 밝혔다고 AP said, AP통신이 보도했다는 내용 처음 부분에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자, 다음 부분 넘어가 볼게요. The swimming legend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 지금 펠프스 선수의 이름이 나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the swimming legend라고만 얘기했는데요. 앞에 고유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펠프스 선수를 이제는 똑같이 계속해서 그 성을 반복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별칭과 또 수식어구가 많은 선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씩 표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영어는 특히 반복을 싫어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히 기사에서는 필요한 작업이라 하겠죠. 그래서 disgraced US swimmer 라고 한번 표현을 했는가 하면 여기서는 the swimming legend, 수영의 전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legend는 전설이라는 뜻이고 전설적인 인물이라는 의미도 되죠. 자, 이 수영의 전설 같은 선수인 마이클 펠프스 선수는 그 메달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니까 with over 뭐뭐를 넘어선다는 뜻이죠. 20 Olympic medals. 보니까 올림픽에서 딴 메달만 20개가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Over는 그 뒤에 숫자가 나오게 되면 그 숫자보다 더 많다는 뜻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선수가 recently underwent. 아, 여기까지 동사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무엇을 겪었대요. 이 undergo는요. 네. 핵심 패턴에서도 등장을 하겠지만 undergo가 여기에서 지금 과거형으로 쓰여서 underwent라는 표현이 된 건데요. 무엇을 겪다, 경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선수가 최근에 무엇을 겪었냐 하면은요. A 45-day alcohol rehabilitation program. 45일간의 어떤 프로그램을 했대요. 경험을 했대요. 뭐냐면
Alcohol Rehabilitation,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Rehabilitation은 사전을 찾아보시면 재활이라고 나오는데요. 그야말로 알코올 중독을 치유하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요. 최근에 45일을 그래서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after 뭐뭐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after having been arrested. Arrest는 체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동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체포된 경력이 있는데 체포된 이후에 알코올 중독 치유 프로그램, 치료 프로그램을 해야 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 입건이 되고 체포가 될 때는 무슨 무슨 혐의로 라는 표현을 우리말에서 많이 쓰죠. 영어에서는 그것을 for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arrest라는 동사를 보시면 그 뒤에 for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물론 없을 수도 있겠죠. 혐의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나 for가 나옵니다. 그 혐의는 drunk driving이죠. 음주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가 되었는데요. 그 시기가 마지막에 붙었습니다. In September 2014. 2014년 9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체포된 이후에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45일 동안 진행한 바 있습니다. 자, 그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The swimmer said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The swimmer 역시 당연히 펠프스 선수를 뜻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유명사를 한번 쓴 이후에는 그냥 he로 봤던지 아니면 그 사람을 수식할 수 있는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He took full responsibility for 뭐뭐뭐. 자, 굉장히 많이 기사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Responsibility, 책임이거든요. 그럼 모든 책임을 내가 진다라는 표현, 이게 바로 take full responsibility 이렇게 됩니다. 즉,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 범행을 시인하다 이런 의미로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의미인데요. For 뒤에 보니까 all of his actions 이렇게 나왔죠. 자, action은 조치라는 뜻도 있고요. 여기서는 행동 정도가 되겠죠. 그가 한 행동, 모든 행동에 대해 나는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덧붙였는지 마지막 부분 보세요. Adding that he had hurt a lot of people. 제가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는데 심적으로 다치게 했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소식이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의 메인 기사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듣고 정리해보세요. Phelps hopes to race in Rio Olympics. Disgraced U.S. swimmer Michael Phelps, 29, is aiming to compete in a fifth Olympics in 2016 in Rio de Janeiro, AP said. The swimming legend with over 20 Olympic medals recently underwent a 45-day alcohol rehabilitation program after having been arrested for drunk driving in September 2014. The swimmer said he took full responsibility for all of his actions, adding that he hurt a lot of people. 잘 들어보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의 핵심 패턴은 무엇일까요? Today's key expression 확인해 봅니다.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Undergo, 자, 이 단어 보려고 합니다. 겪다라는 뜻인데 특히 변화나 안 좋은 일을 겪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시간에 보신 것처럼 undergo rehabilitation, 재활 치료를 받다라는 뜻이고요. undergo 다음에 surgery도 많이 씁니다. 수술을 받다. 또 훈련을 받다 할 때는 undergo training 할 수 있습니다. 예문 볼까요? Brian underwent emergency surgery. 브라이언은 응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런 뜻이죠. 수술을 받을 때 undergo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 뒤에 surgery가 함께 나오는 문장 하나쯤 알아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제 fun facts로 넘어갈게요. 모런 Phelps. Michael Fred Phelps II is the most decorated Olympic swimmer of all time. He holds the all-time records for Olympic gold medals, 18, Olympic gold medals in individual events, 11, and Olympic medals in individual events for a man, 13.
네, 자 이번 시간의 Fun Facts는 방금 메인 기사에서 살펴본 마이클 펠프스에 대해 그 선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이클 펠프스 선수는 이렇게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수영 황제. 수영에서의 레전드다 이렇게 부를 만큼 여러 가지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More on Phelps. 그래서 펠프스 선수에 대한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가 볼게요. Michael Fred Phelps the second 이렇게 나왔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full name이라고 이야기하는 마이클 펠프스 선수의 원래 그 긴 이름인데요. 자, 마이클 그 다음에 프레드가 나왔는데 서양에서는 middle name, 중간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름과 성 중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프레드가 되겠고요. 뒤에 붙은 the second의 경우에는 2세라는 뜻으로 우리말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이름이 같다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the third 해서 3세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때는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아들 이렇게 3대에 걸쳐서 똑같은 이름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선수는 is the most decorated Olympic swimmer of all tim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Decorate는 장식하다라는 뜻이죠. 사람이 장식이 되었다는 것은 훈장을 많이 받았다는 뜻으로 이제 자주 쓰이고요. 올림픽에 이렇게 많이 출전을 한 경우에는 그만큼 메달을 많이 땄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선수가 the most가 앞에 붙었기 때문에 최상급이죠. 가장 메달을 많이 딴 선수구나 알 수 있습니다. Olympic swimmer 그 뒤에는 of all time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라는 뜻이잖아요. 올림픽 역사상 역대라는 의미로 of all time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많은 올림픽 메달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라는 뜻으로 이 문장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메달 기록을 한번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여러 가지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록을 보유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hold를 써요. hold는 잡다라는 뜻이지만 기록을 보유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신용카드 보유자라는 말도 있죠. 사용자,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hold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he holds the all-time records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hold 다음에 record가 나오면 기록을 보유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알려드렸는데요. 앞에 또 all-time이 나왔죠. 그러면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라는 의미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그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역사상 역대 최대 메달 기록, 최다 금메달 기록 이런 식으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records for 뭐뭐에 대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Olympic gold medals 18. 그럼 올림픽에서 딴 금메달 네, 그래서 그 최고 기록인 18개 금메달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Olympic gold medals in individual events 11 이렇게 나왔죠. 자, 이벤트라는 단어의 뜻을 행사가 아닌 경기로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개인 종목 경기가 되겠고요. 단체전이 아닌 개인전에서 올림픽 골드 메달스 딴 올림픽에서 딴 금메달 수도 또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1개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고요. 뒷부분에 보니까 and Olympic medals in individual events for a man 13 이렇게 나왔네요. 자, 정말 여러 가지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 종목이지만 for a man 그래서 남자 선수들의 개인 종목 올림픽에서의 메달 획득 수가 되겠습니다. 13개 메달을 획득한 바 있네요. 자, 이렇게 다양한 용어들과 함께 또 재미난 스포츠 기사를 한번 다루어 보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다시 듣기 서비스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홈페이지 찾아와 주시고요. 게시판에도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 새로운 기사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